국내 인디게임 개발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일게이트 버닝비버 2023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인디게임 앤 컬처 페스티벌 버닝비버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비버는 지난해 시작한 서울 최대 규모의 인디게임 컬처랩 페스티벌로 올해는 페스티벌 자체를 하나의 게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비버 월드로의 모험이라는 세계관을 전시에 도입했습니다. 90개 게임 부스, 인플루언서 무대 이벤트, 기획 전시, 굿즈 스토어 등이 마련된 행사에는 수많은 인디게임 창작자 및 종사자, 유저가 참가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앞으로도 인디게임 문화 육성에 힘줍니다. 소수 게임으로 성공하는 게임 업계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게임 발굴 기회를 주고 유저들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게임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인디게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의 미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단으로서 발판을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게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뭐 한국 혹은 해외의 유저들에게 되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임 생태계가 커지면